4월 7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자, 현재 몸 상태 이렇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26분입니다. 오늘 첫 번째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오늘 먹고 가슴 운동입니다, 오늘은. 자,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248g, 250g 정도 되고요. 단백질 보충제 45g.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만해. 자, 현재 시간 6시 21분입니다. 오늘 세 번째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는 제가 조금 잘라 먹어서 이거는 150g 정도 됐던 양이고요. 닭가슴살 200g. 여기 보이는 이 생 닭가슴살만 제가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
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7시 11분입니다. 오늘 좀 영상을 일찍 남긴 이유는 제가 저녁에 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서 오늘 영상을 먼저 남기려고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끼니는 바나나랑 요 단백질 보충제로 먹을 거고요. 바나나 1개 반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45g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먹진 않고 오늘 마지막 끼니로 한 9시쯤에 먹을 예정입니다. 오늘 마지막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7시 15분입니다. 오늘로써 66일차 다이어트 마무리하고요. 이제 22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가.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힘든 다이어트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양까지 좀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뭐 남은 기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결과보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